이후로 더욱더 화제를 일으킨 드라마 한반도. 황정민, 김정은 씨의 촬영 현장 뒷얘기까지 한반도의 모든 것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작 준비 기간 4년. 총 제작 비용 100억 원. 스타 제작진과 톱 배우와의 만남. TV조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초대형 블록버스터. 드라마 한반도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월요일 첫 방송의 포문을 화려하게 연 드라마 한반도. 통일을 앞둔 남북이 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 자원을 공동 개발하던 중 벌어지는 갈등을 주 내용으로 방송되었는데요. 한반도의 그 모든 것. 첫 번째, 4년에 걸친 제작 기간. 자료 조사부터 대본 집필에 이어 캐스팅까지 그 준비 기간이 약 4년. 대한민국 스타 감독 이영민의 지도하에 시작된 첫 대본 리딩을 기점으로 힘들고 길었던 준비 기간을 떠올리며 엄숙하게 진행된 고사 현장까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약 한 달에 걸친 해외 로케이션, 사전 제작으로 진행된 루마니아 촬영은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화면으로 방송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조사를 했고 아주 좋은 배우들이 모였고요. 한반도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100억 원의 제작. 8천. 국내 드라마 사상 최초로 진행된 시추선 촬영. 바로 이 시추선이 무려 8천억 원? 쉽게 감이 안 오는 금액인데요. 어마어마한 시추선 금액 때문에 모든 제작진을 비롯한 배우들까지 조심조심 촬영했다는 후문입니다. 시추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면들이 대단히 근사한, 왜냐면 한 번도 거기서 촬영이 되어보지 않았던 거라 제가 알기로는. 수중신이 진행될 화성 촬영장은 세트 제작 기간만 약 3달. 그 비용은 무려 4억 5천만 원. 화려한 세트에서 촬영하는 만큼 배우들의 명연기도 빛이 났는데요. 약 30시간 동안 진행된 긴 촬영에도 불구하고 열연을 펼칠 황정민 씨 덕분에 명장면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수중 촬영하는 게 많아요. 씬이. 한 달여간을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촬영. 아름답고 화려한 화면을 위해 초대형 헬기 동원은 물론 박진감 넘치는 컨스턴트 씬을 위한 유럽 드리프트 챔피언십 섭외까지. 그 제작 비용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한반도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스타 제작진.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이영민 감독과 황진이의 임선주 작가. 대한민국의 스타 감독과 작가가 함께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죠? 게다가 스크린 티켓파워 황정민의 브라운관 복귀작. 연기파 배우 황정민의 출연만으로도 기대치 급상승. 강추위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는 브라운관 흥행 보증수표 김정은의 여령으로 한반도의 적응성은 더욱 올라갑니다. 거의 블록버스터예요. 이렇게 저도 작품을 좀 보고 싶어서 설레어한 적이 이만큼이 있었나랄 정도로 좀 궁금해지는 작품이에요. 다음 주를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사상 최대 스케일 100억 제작 한반도의 대박을 기원합니다.